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왕권을 가진 자의 지혜가 영원한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권을 가졌으나 그 왕권을 가진 지혜도 가졌으나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즉 이 땅의 인생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떠한 부귀 영화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말에 저도 한 표를 던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육체의 것에 많이 매여 있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어디에 매여져 있는가? 를 돌아볼 때 아무리 왕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는 말하자면 왕 밑에서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 그를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고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은 왕권을 가진 권세자를 말하죠. 가난한 지혜자가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늙은이와 젊은이. 이 늙은이는 어떤 사람이 늙은이겠어요? 기력이 쇠진한 사람이 늙은이죠. 말하자면 여기서는 늙고 둔한 경고를 받은 왕, 쓸모없는 왕 같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구절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오래 믿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늙고 둔해져서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늙으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선별하지 못했고 에서를 사랑했고 그러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늙어서 그는 뭐가 둔해진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둔해진 거예요. 젊은이와 늙은이 차이는 생명력이 얼만큼 있느냐로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생명력이 팔팔한 사람인 거예요. 늙은이는 생명력이 소진되어져서 기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얼마만큼 생명력이 뛰어난 젊은이와 같으냐 아니면 늙은이와 같이 소진돼서 쇠해진 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소진되어져서 점점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면 둔해지거든요. 둔해지고 경고를 받아도 그것이 경고인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영적으로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은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잘 쓰임을 받듯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생명력이 충만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부러워하시죠. 근데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거기서 큰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고 계속 듣고 있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듣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 길로 잘못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줘도 그것이 경고인지를 알지 못하고 빗나간다는 거죠. 우리 사울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다윗과 사울 중에 다윗인가 사울인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난한 젊은이로서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태어난 자라고 말할 만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고울에서 태어났다고 말했거든요. 젊은일 때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을 했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부분이 있지만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죠. 자기의 생각 때문에 높아졌고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한 행위도 잘 했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늙은 사람이 안 됐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 첫 감격, 그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심이었었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하기 바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너무 열심이었습니다. 시간을 지나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 열정이 기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생명력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가.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과연 나는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선교를 처음 나갔을 때도 그 미얀마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잘 알지도 못했고 공산국가였고 처음 가는 길이어서 두려울 만한데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라는 그 믿음 하나로 갔었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 같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또 내 생각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 내 판단, 내 방법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뿐이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니 그 다음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얼만큼 충만한 젊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즉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력이 뛰어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는 많이 늙어져서 신앙적으로 이제 뭔가 안다라고 하고 앉아있으면서 내 생각에서 저울질을 하고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닌가. 이 지혜로운 젊은이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난해도 이 늙은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둔해져서 경고를 받을 줄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신실해져야 되고 더 생명력은 충만해지셔야지 늙고 둔해지고 경고를 받아도 받은 줄도 모르고 잘못 가는 내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면서 교만해진다면 아무리 왕권을 가졌어도 그 왕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 항상 넘쳐나는 자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항상 영적인 젊은이인가,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명력이 어떨 때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할 때, 나의 의나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준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나는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현줄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넘어지기 쉬운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나타날 때 내가 나타나신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주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지 않으면 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또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명력이 없는 늙은 목사, 생명력이 없는, 경고를 받아도 그것이 경고받는 줄도 모르고 있는 목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지혜를 가져야, 생명력을 가져야 성을 구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로운 여자가 성을 살려낸 거. 사무엘하 20장에 성 안으로 숨어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성을 둘러쌌을 때 그 성의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을 당신은 무너뜨리려 하느냐. 요압이 아니라 거기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만 우리에게 준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세바를 죽이고 그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 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여자가 성읍을 구했구나, 나도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지만 다른 하나로는 여러분, 성읍은
우리 자신이 성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성읍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읍들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성읍이에요. 성읍 안에 세바가 스며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심령의 성읍에 세바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세바가 누구냐? 다윗을 대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생명을 나타내는 성읍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읍에 다윗을 대적한 세바가 스며들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육체 생각이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죽은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초마다 죽은 자가 되었음을 신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되어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송하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그분이 주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을 대적한 것은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 육체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육체의 마음은 육체의 의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죄와 세바가 다윗을 대적한 죄, 육체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내 의로 행하려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순간에 교만이 올라온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 그 육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심령이 상해지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을 나타내야 되는 내 성읍에 세바가 스며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세바를 목을 쳐서 내어 던진 것처럼 우리는 세바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 살아 일어난 육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육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분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분의 생명이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도 내가 뭔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은혜가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 있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이 믿음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 왕은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말한 왕이 가난하게 태어났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이 태어난 자예요. 더더군다나 죄의 감옥에서 갇혀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와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죠? 요셉. 요셉은 가난한 나라, 왕권을 갖지 않은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와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 있죠.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왕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왕이 가진 모든 권세를 이 요셉이 다 가졌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이 왕권을 다 가졌는데 이 왕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봉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어도 애굽의 제2주권자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갈 야곱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또 7년, 6년을 위하여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윗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와서 왕권을 가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을 위해서 그 이전에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은 말씀의 기갈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눠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어떤 은사를 주시든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주시고 채우고 계시고 어떠한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훈련이 고되고 그 훈련이 참기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할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총살이로 팔려갔던 감옥 생활을 했던 나중에 그를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라는 것. 그의 고백에서 나온 것은 내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뿐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15절로부터 우리 1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요셉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전도서 지난번에 4장 1절에 나왔던 학대하는 왕과 학대를 받는 사람을 터두로 솔로몬 왕이 말한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7년 흉년 때 양식을 다 거둬들여서 잘 그것을 갖고 있다가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통치권 아래서 모두가 순복하고 그 양식을 얻고 그가 세운 법대로 그들이 다 치리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치료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왕의 다음 자리를 이 젊은이가 대신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일어났어요. 요셉이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 일어난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라 라는 말. 그 이후에 일어난 자들은 누구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들은 고역을 하게 됐고 괴로움을 당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나자 그 이전에 애굽이 요셉의 도움으로 7년 흉년에 망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과 그들의 땅이 온전히 보존되어졌다는 것, 그들의 번영과 부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 이후에 일어난 왕이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자기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 알지도 못했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제2통치자로서 했던 사건을 보고 그 이후에 애굽의 통치 아래서 곤욕을 치르고 고통을 치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자가 있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제자들이 룰루랄라 좋았어요. 왜? 따라다니면서 치유의 이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오고 먹을 걸 가져오고 신났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갔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는 아무것에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계셨다면 육으로 계신 그 동안에는 누릴 수 있겠죠.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 영화를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만 영화를 누리게 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믿는 모든 자 속에 임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왕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하늘의 지혜를 영원히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찾느냐? 아직도 육적인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님보다 육이 더 먼저 앞서고 육이 더 나를 지배하고 있고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이 나를 더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 거룩한 성읍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성읍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의 영원한 그 영광을 갖고 오셨고 권세를 갖고 오셨고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의 이끌림만 받는다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주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인데 헛되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육에 자꾸 넘어지고 육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잠시 이스라엘에 있다가 사라져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는 것.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애통이 없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오늘 그 보좌를 내게 두시고 왕으로 내 안에 자정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니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십니까? 먼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찾으려고 애써서 만나지는 분이 아니고 열심히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회개한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회개한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져서 회개한 만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애써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애써서 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은 겸손한 심령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필요하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보여지는 건 죄뿐이고 회개할 것뿐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것을 회개할 때 내가 아직도 교만한 부분, 아직도 예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것도 없고 얻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인 거고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구할 것뿐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했다라고 해도 교만인 겁니다. 주님 앞에 다 손든 사람, 죄의 감옥에 있었던 자를 건져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잠깐 있다 가실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분,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 그런데 영원히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나의 왕이 되길 원하시고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왕이 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라 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졌어도 헛되고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를 누렸어도 헛되고 헛되지 않은 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라 했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영광, 하늘에 있는 영광, 아버지만이 가지신 영광, 그것을 다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자가, 근데 이 이기는 것이 누가 이기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왕으로 주로 섬기는 자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건 아직도 높아져야 했고 아직도 죽지 못한 자와 교만, 내 의 이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치리자들이 교만해서 저렇게 자기네들의 권세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고 타락한 주의 종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나가다 결국은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은사자들이 타락한 것도 또 그 교만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도 교만이고 이 교만이요 단어는 교만 하나인데 교만 안에 들어가서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교만이 있는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모든 생각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는 믿고 심령으로 안 믿으면 그 또한 교만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이긴 자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살아야 이기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끝을 잘 마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들어도 잘못 들을 수 있으니 언제 들은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육이 죽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들려주신 음성 한 번을 들어도 그 한 번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어지고 나를 멸망케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늘 회개하며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 탁 감사하면서 그 기뻐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 주님이 어떤 순간을 줘도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심으로 내가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지혜를 얻었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슨 영화를 가졌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는 그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진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 덩어리로 사는 자일 뿐인 것. 생각이 죄고 하는 말마다 죄고 행동마다 죄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분천마다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또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치리자가 되었다 한들 그 육체가 끝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다윗을 보아서도
또 사울을 보아서도 솔로몬을 보아서도 또 요셉을 보아서도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우리가 붙잡혔사오니 그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만 받는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자만 되어진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는 자요.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요.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의 죄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죄나 아버지 이것이 일반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감정을 따라서 육의 의를 따라서만 살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교만한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반역하는 죄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죄로 여기시는 걸 믿지 아니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은 것이 죄고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정말 그 주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지혜자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도 회개할 심령을 주심도 또 은사를 주심도 모두가 주께서 주셨을 뿐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먼저 택하심을 받고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터럭 하나도 붙잡는 것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